무려 50억 원의 혈세를 투입해 침체된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한 대전 동구의 한의학 인쇄골목 재생 사업이 부실공사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차도는 물론 인도까지 기울거나 심하게 파손돼 총체적인 문제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총체적인 부실을 불러온 이유가 무엇인지 집중 취재했습니다. 대전 동구의 한의학 인쇄골목 아닙니다. 전봇대에 어지럽게 걸린 전기줄과 낙후된 건물을 보면 이 지역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알수 있는데요. 낙후된 거리를 개선해보고자 지난 2013년 5월부터 1단계 재생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국비 20억, 시비 25억 원등 모두 50억 원이 투입된 대전 한의학 인쇄골목 재생 사업. 이 사업은 낙후되고 침체된 한의학 인쇄골목을 전통과 문화가 담긴 골목 특화 거리로 조성하기 위해 2년 전 시작됐습니다. 주로 전선을 땅속에 묻는 지중화 사업과 도로 정비 등이 추진됐는데 문제는 적지 않은 예산을 쏟아붓고도 공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해당 구청에서 조사한 부실공사 표입니다. 1번부터 39번까지 그 종류도 참 다양한데요. 이런 부실공사에 전체 사업비 50억 원 가운데 28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참 믿기지 않는 결과입니다. 차량 통행이 많은 교차로는 물론 인도 등 어느 곳 하나 성한 곳이 없습니다. 한의학 인쇄골목 안의 교차로입니다. 이곳을 보시면은 보수공사 흔적들을 볼 수가 있고요. 저쪽으로 보시면은 차도에 있는 보도블럭 자체가 깨진 채 방치돼 있습니다. 차도의 포장재 곳곳이 산산조각나 있는가 하면 공사골재가 그대로 드러나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 골목 안에 또 다른 교차로입니다. 이 부분을 중심으로 침화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침화 한번 침화가 시작되니까 다른 부분까지 옮겨져서 침화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도하게 파손된 도로는 불과 몇 개월 전 공사가 완료된 곳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사람들이 다니는 인도도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훼손된 채로 방치된 건뭐 말할 것도 없고요. 보도블럭 자체도 들린 상태로 파손돼 있습니다. 새롭게 탈바꿈하려는 애초 취지는 무색해야 할 정도로 흉물로 전락한 거리, 부실공사로 얼룩진 골목에 시민들의 불편은 물론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생활하는데 불편하지. 이게 빠듯한 길인데 이게 턱이 높아졌잖아요. 여기가 벌써 돈만 날라갔지. 그리고 도로도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만들어 놓고 차 보도블럭 깨져서 울퉁불퉁하지요.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이런 공사를 왜 하느냐는 얘기가 되는. 이 사업은 애초 지난해 12월 완공이 목표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사 기간도 뒤로 훌쩍 밀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부실공사 흔적마저 드러나면서 상인들과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마찬가지 하자보수를 한다고 해도 또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예, 아스팔트로 차를 깔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똑같습니다. 이건 인도부를 깔으면 여기 보도블록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중간에 이렇게 해놓은 데가 엉성하게 돼가지고 2중, 3중으로 지금 돈이 들어가요. 이게 지금 시민들이 세금으로 만들었을 건데, 이 자체가 지금 보시다시피 다 파했잖아요, 파요. 저걸 저렇게 금겨놓고 다시 재차하려고. 애초 이곳은 보도와 차도의 개선보다 주차장이 시급했던 상태. 주차 시설도 많이 부족했지만 그나마 있던 노면 주차장도 없애 지역 실정과 맞지 않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불과 한 지가 한 3개월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완공한 지가. 그런데 너무 전부 다 가라앉았잖아요. 바닥이. 이 형편이 이것도 안 맞고. 그러니까 문제는 이 주차장이거든요. 주차장이 손님이 주차장이 없으니까 아예 오지를 못해요. 그런데 지금 그전에는 노면 주차해가지고 돈을 유료를 돈을 받았어요. 그때는 손님이 돈을 내도 잠깐 우리가 이제 대신 내드리니까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활하게 돌아갔단 말이에요. 원도심과 침체된 상권을 살리고자 실시한 대전 한의학 인쇄골목 재생사업. 그야말로 총체적인 문제점을 드러내며 아까운 시민 열세만 낭비한 꼴이 됐습니다. 네, 이처럼 한의학 인쇄골목 재생사업은 한마디로 총체적인 부실공사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부실공사를 불러온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지금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공사 선정에 대한 적법성 여부입니다. 동구청이 최초 도급자로 선정한 A 업체의 경우 가압류와 공사 대금 체불 등으로 심한 재정 압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렇다 보니 수차례에 걸친 재시공 요구는 번번이 묵살됐고
결국 하자 투성이 상태에서 계약 해지로 이어졌습니다. 그런 하자 부분에 대해서 재시공도 수차례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불성실하게 한 사항을 그때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런 사항으로서. 그래서 지금 현재 계약부서에서는 좀 그 부정당 업체로 조치를 진행 중에 있어요. 이 사태가 불거질 동안 관할 행정당국의 관리 감독 과연 제대로 이루어졌을까요? 이 부분에 대한 질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과는 다르게 도로 포장재와 시공 방법 등이 수차례 설계 변경이 이루어졌는데 이 역시 업체의 편의를 봐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더욱이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난 상황에 타절 준공을 통해 그동안 진행된 공사에 대한 공사비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하자 투성이임에도 불구하고 그 우리 동구청에서 준공 검사를 해줬습니다. 준공 검사를 하면서 이제 돈이 집행이 됐고요. 이 그 국민의 혈세를 그렇게 낭비해서는 안 되죠. 관할 당국의 허술한 관리 감독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감독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검측이라든지 현장 파악을 해서 했지만 이제 항상 상주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완전 무결한하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던 것은 있었어요. 그 관리 감독을 하는 우리 동구청에서 이 건설 업자에게 주의 사항을 몇 번 그 하달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공사를 하지 말라고. 그런 식으로 주의 사항만 전달하면 안 되고 공사를 중지를 시켰어야죠. 그 당시에. 예, 중지를 시키고 다른 업체를 선정을 했어야죠. 총체적 부실 사태에 동구의회는 지난달 조사특위를 구성하고 전방위적인 조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입찰 단계부터 공사 관리 감독 등 문제점과 각종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한 뒤 원인을 찾아내 그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일단은 관리 감독을 잘 하지 못한 우리 동구청에 책임을 물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 그 전 구간에 대해서 부분 그 하자 보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전 구간에 대해서 다시 공사를 하게끔 이렇게 지시를 하겠습니다. 조사 특위는 오는 18일 이곳 현장을 다시 방문합니다. 이번에는 중장비를 동원해서 당초 설계와 시공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총체적 부실 공사로 드러난 한의학 인쇄골목 재생 사업. 철저한 원인 규명과 함께 조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CNB 뉴스 이상수입니다.